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황금 연휴를 맞아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조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제 개막 후 처음 맞는 주말 휴일. 영화의 거리에는 하루 종일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대한 독립영화들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영화 마니아들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오늘 상영된 40여 편의 영화는 거의 매진됐습니다. 전주를 들렀는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제 한다고 해서 찾았는데도 한옥마을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지금 영화 시간이 나와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영화의 거리에는 흥겨운 공연 행사가 열려 전주 영화제에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체험 현장도 너무 잘돼 있고 공연장도 야외 공연장도 있고 하니까 정말 꼭 한번 와서 저도 이렇게 친구랑 와서 좋은 추억 쌓고 가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천년 전주를 대표하는 상품 가운데 하나인 한지.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한지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한지랑 놀자란 주제로 열린 제19회 전주 한지 축제는 남녀노소가 함께 만들고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족이랑 한지 문화 축제에 와서 패션쇼도 보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것도 하고 놀이도 해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이 밖에도 부안 마실 축제와 고창 청보리 축제, 군산 꽁당보리 축제 등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마다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의 첫 번째 주말.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실록의 계절만큼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용담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올 연말에 다시 논의됩니다. 전라북도는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지난 군이 규제가 많다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해 대신 용담댐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뒤 주민 자율관리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수질 악화를 우려해 용담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2년 단위로 연장되는 주민 자율관리 주기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올 연말 용담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귀금속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기술센터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지적단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중단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입니다. 내년까지 193억 원을 들여 디자인 기술 지원센터와 아파트형 표준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창 진행되어야 할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지난 2월부터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지역 업체만 참여하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정업체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맞서고 있어 내년 6월로 예정된 공사 준공 기한을 맞추기 힘들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선정업체가 주로 광주에서 활동하지만 정읍에도 사무실이 있어 계약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업체가 뭐 실제 법인 등기상만 전라북도 내에 있냐 아니면은 실제 사무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냐 뭐 그걸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익산시는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했고요.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익산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소송에 발목이 붙잡히면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새만금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경우 연구기관 등 기업 지원 시설을 기반으로 식품 제조와 수출에 주력하고 새만금은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식품 기업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인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사회적 기업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35곳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고 전북 159곳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와 브랜드 개발, 시장 개척 홍보 등을 위해 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북 새마을금고의 부실 여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당 대출 때문에 이사장과 담당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4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부실 대출이 누적돼 폐쇄된 뒤 다른 새마을금고로 넘어갔습니다. 투자금도 없어졌고 지금 다 있는데 지금 다 폐쇄했죠. 작년 지금 4월경부터 했거든요. 네. 3월, 4월경 그때부터 했으니까. 전북 새마을금고의 부실 여신 비율은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의 두 배나 됩니다. 결손 처리된 대출금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8억 원으로 경북, 울산, 경남, 부산 등보다도 많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새마을금고가 자금의 안전한 운용처를 찾지 못해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여신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농도다 보니까 뭐 그런 특성 때문인지 좀 부실 여신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북에선 지난해 부실 운영된 네 곳의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됐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2010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감사 요건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구상권 등 철저한 책임 경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익산시가 시금고 선정 방식을 바꿉니다. 익산시는 시금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금고를 두 곳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금융사에서 지원하는 협력 사업비를 공개해 투명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이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늘면서 재고량이 17,000톤이 늘어난 15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농협은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농협 미국 처리장 간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쌀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주민들이 제안한 공모사업 가운데 40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번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140개 사업을 접수해 이 가운데 예비심사와 온라인 투표, 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현을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15일까지 이어지는 관광 주간을 맞아 무주 태권도원이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무주 태권도원은 관광 주간에 입장료를 50% 이상 할인하고 가상 겨루기 등 체험관 이용료를 50% 할인합니다. 또 태권도원 캐릭터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고 페이스 페인팅과 캐리컬처 등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정읍시 이반면 신월교 부근 도로에서 소기름을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가 뒤집혀 운전사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서 쏟아진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사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내일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지만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 비가 그치면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24도의 분포를 보이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